대회 일반부 2조 경기 보은상무와 수원FC 위민, 수원FC 위민과 보은상무의 경기 창녕 스포츠파크 천일 3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죠. 조희정 골키퍼, 권희선, 김두리, 최소미, 어이진, 지선미, 송재은, 권은솜, 추효주, 전은아, 타나카, 메바의 선수가 선병 감독이 이끌고 있는 보은상무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조아라 골키퍼, 서인경, 송다희, 김지원, 윤채현, 김민진, 심효정, 김혜정, 안상미, 권다은, 문진서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여자 축구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또 차지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이 박예나 선수가 보기 드물게 3위 선수로서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안상미가 오른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잡아놓고 안상미! 권희선이 뒤쪽으로 자 한 차례 위협적인 장입니다. 권희선이 살려냈습니다. 전은아 제쳐냈습니다.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슛 들어갑니다. 메바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야 역시 전은아가 하나 해줍니다. 전은아가 완벽하게 수비를 벗겨냈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메바이를 정확하게 매정의 반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송다이를 완벽하게 떨쳐냈고요. 메바이 선수가 본인보다 뒤쪽으로 오는 공을 그래도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굴절 끊어냈습니다. 가운데로 전은아 슈팅! 조아락 골키퍼가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자, 지선미 선수가 전은아 선수를 정확하게 맞고 전은아 선수가 정확한 임팩트를 보여줬는데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전은아 송재현 밀어줍니다. 앞쪽 공간으로 메바에 아하! 메바의 슈팅 하지만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송재은 선수의 파이널 패스였는데요. 아 정말 엄청난 패스 이후에 메바의 선수의 슈팅 보은상무 수비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강하게 밀어줍니다. 전은아 내줍니다. 다시 한번 추효주 왼쪽에 권희선에게 권희선 내줍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전은아 오늘 한 개의 득점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아 지금 이 권희선 선수의 크로스가 조금 앞쪽으로 갔는데 전은아 선수가 저기에서 돌려놓는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앞쪽으로 살짝 감아줘갔는데 전은아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서 스코어는 2대0으로 벌어집니다. 전반전에만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전은아 스코어는 2대0. 수원FC 위민이 두 점차 앞서갑니다. 한 번의 연결 김두리의 헤더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일반부 2조 경기 보은상무와 수원FC 위민의 전반전은 수원FC 위민이 타나카 메바에와 전은아 선수의 득점과 함께 2대0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전은 2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과연 후반전 남아있는 45분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휘슬을 울렸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수원FC 위민 오른쪽 빨간색 유니폼의 보은상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화를 꾀하기 위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자 압박합니다. 들어갑니다. 집념의 안상미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위. 아 역시 안상미 선수의 집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권희선 선수가 줄 곳을 찾다가 골키퍼에게 연결을 냈거든요. 자, 조희정 선수가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공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안상미 결국에는 넘어지면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1. 환호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번에도 뒤로 떨어졌어요.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교체로 들어온 김민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스코어는 동점 2-2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후방 쪽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동점으로 응하는 수원FC 위민. 이미현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합니다. 자, 지금 궤적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선수의 카메라를 향한 경례 셀레브레이션까지. 이제는 양 팀의 스코어 균형을 맞춥니다. 이어가게 됐고 수원FC 위민이 지금 다시 한번 뚫렸어요. 뛰어갑니다. 양서영이 갑니다. 양서영 슛 들어갑니다. 또 한 명의 교체 카드 선수 양서영이 역전을 만듭니다. 스코어 3-2.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역전의 상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서영 선수에게 한 번에 연결이 됐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키면서 스코어는 역전 3-2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현 감독이 선택한 두 장의 교체 카드 양서영과 김민수가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교체 카드 200%가 적중됩니다. 주효주 다리사의 공략 다시 한번 전은하 뚫어냈습니다. 전은하 갑니다. 전은하 태클. 송다희의 마지막 태클. 자, 전은하 선수가 상대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었는데요. 송다희 선수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지소연 선수가 수원FC 위민 소속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권한을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날카로워요. 쳐냈습니다.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짧았고요.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권한을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권한을이 해냈습니다. 스코어는 4-2. 정말 보은상무 대단합니다. 비오는 날의 좋은 기억 보은상무가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환상적인 궤적 그대로 골문에 꽂힙니다. 지금 권한을 선수에게 향했던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압박을 가져가면서 권한을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득점까지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지소연 짧게 김윤지 아크 정면 슈팅 높게 떴습니다. 김윤지의 슈팅.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자, 송다희 전은하 끊어냈습니다. 전은하 넣어줍니다. 반대편 서인경의 결정적인 수비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은하 상대의 경로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곧바로 추효주에게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서인경이 먼저 끊어냈습니다. 권희선 올려줍니다. 붙여줍니다. 헤더 펀칭 떨어졌어요. 들어갑니다. 전은하의 추격의 득점. 스코어 4-3. 전은하는 오늘 경기 모든 득점에 관여합니다.
자, 코너킥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따라붙는 점수를 기록하게 되는 수원FC 위민. 동료 선수와 겹쳤고 전은하의 왼발 슈팅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이 가요. 지소연 넣어줍니다. 골절이 됐어요. 전은하, 전은하 걷어냅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수원FC 위민. 아,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전은하가 넘어져 있는데요.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전은하. 주아라 골키퍼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의 선수가 기회를 만들어 갔거든요. 아하. 일단 다시 한번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끊어냅니다. 권한을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잡아내고 있는 조희정 골키퍼.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상대 패스를 끊어냈고 곧바로 슈팅까지 가져갔던 보은상무. 지소연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결 조금 뒤쪽으로 갔는데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이은미입니다. 이은미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하, 반칙이 선언됩니다. 결정적인 기회. 오히려 이 공이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이은미 선수에게 전달이 됐고 주아라 골키퍼가 막아냈고 이 과정 주효주 선수의 득점 과정은 반칙이었습니다. 프리킥.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1위를 결정짓는 양 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보은상무가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대역전극을 보여주면서 조 1위로 올라갑니다.